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법 괜찮은 글로벌 투자 생활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힙합 래퍼? 네. 네, 진짜 글로벌 투자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달러 텀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까지 마이너스가 크게 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는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마인드로 보더라도 꼭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매크로 쪽보다도 업종이나 종목 그렇죠? 이게 선별이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 번 올해 하반기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종목 선별할 때 있어서 틀릴 때도 있고 맞추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사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는 그래도 이제 중국장이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에 관련돼서도 뭐 리퀘스트나 이런 것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뭐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YTD로 지금 한 10% 정도 하락했어요.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환율은 28%인가 했으니까 그럼 플러스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 다우만 본다고 하면 사실 뭐 나스닥을 많이 투자들을 하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저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 못 하시겠지만 지수 자체로 보면은 또 그런 상황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지난주에 관심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매수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로 보면은요. 우선 1등은 워낙 지금 나스닥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여전히 3배 레버리지로 매수하는 TQQQ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워낙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죠. 근데 정말 성장은 놀라운 테슬라. 네. 2위로 올라왔고 이 두 종목 두 개 더하면은 50%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두 개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저는 애플 투자는 조금 꺼려지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애플에 대해서 투자를 13% 하시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알파벳. 네. 알파벳, 구글 알파벳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메타. 메타 플랫폼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11% 정도 순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또 아마존도 급락을 했는데 한 6% 매수. 또 보니까 이게 알파벳 구글이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네. C가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니까 한 14% 정도 되네요. 예. 지난주에는 나스닥 쪽으로 기술주로 완전히 대응했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도 있어요. 팡. 그러니까 완전 기술주. 이것도 3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7등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9등, 10등이 조금 재밌었는데 9등이 이 유가에 대해서 인버스로 투자를 하니까 유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거의 인버스, 그러니까 하락 배팅이죠.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배팅을 하시는 3배짜리 레버리지가 9등으로 올라왔었고요. 10위가 3188.HK 이거 아시죠? 네, 예, CSI 300.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따가 좀 중국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네. 지금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에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구간인데 이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투자를 잘 못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려면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두려움 아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종목을 잘 선별하시면 마음이 편하시기 때문에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종목 투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유가 관련돼서 아무래도 저희가 9위에 유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인버스 쪽에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H흐아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슬금슬금 올라서 어느새 100불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강한 뭐 긴축이나 뭐 운송비, 원자재 등의 하락에 의해서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물가가 언제 잡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좀 그렇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CPI 수치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질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이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 지수, 유가 흐름, 인플레이션, 또 여기에 맞춰서 경제 성장률.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복합적으로 좀 묶여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첫째, 달러가 강세에서 바로 약세로 갈 거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약세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쇼링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또 급락하는 거를 바라질 또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세로 가고 천천히 절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110 이상이잖아요. 다시 100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유가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100 몇십 불까지 올라간 건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가 추이를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거의 뭐 120불 넘어섰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또 75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서 90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밴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밴드가 75달러 높은 밴드가 90달러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요런 수준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아주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냥 유가를 한 밴드 올려서 인플레이션 한번 영향 미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의 이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한데. 어쨌든 매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천연가스가 원래 굉장히 단가가 낮은 편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원자재 가격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더 높은 원자재 가격 시대인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옛날에 한 20년 동안에 1%대 중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3% 시대? 예, 낮게 봐야 2.5%, 높게 보면 3.5%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맞춘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가격 증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가스 우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굴을 해서 캐내서 이익을 벌 수 있는 그 갭이 커지는 회사가 중요한 거죠. 원가가 좀 낮은.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ETF로 갖다가 막 직접적으로 천연가스 사시고 인버스 사시고 뭐 이거는 정말 제가 잘 알던 투자의 대가분들 막 뭐 돈을 100억 200억 번 사람들이 아니라 몇 천억대부터 몇 조 단위로 버신 분들 그분들도 못 맞춰요. 방향성 투자니까요. 예, 이거는 유가는 너무나 레버리지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든 원자재 가격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기간 투자를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죠. 워런 버핏은 유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시덴탈. 네,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있을 때 가격 증가가 가능한 종목 골라내기를 하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종목은 했으니까 질문을 이제 뭐 중요한 거라고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짚었는데, 사실 오늘은 지금 딱 타이밍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 뭐 무슨 중국이야 또 아 뭐 투자하기 싫어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의 지금 현재 타이밍 정말 좋아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쌍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도 이제 안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여기 나와 계시니까 네. 네, 질문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한 2주 전이었나요? 뭐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짚어봤었던 것 같은데 네. 중국 관련해서. 근데 좀 더 이제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이 당대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당대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당대회는 정치 행사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뭐 크게 단기적인 영향은 뭐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 좀 참고할 만은 해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도 분명 우리가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네. 먼저 이제 지난 20년간 중국 주요 예, 중국 지수의 어떤 주요 섹터별 흐름을 좀 보면요. 네. 2003년부터 2012년, 요 10년, 왜 10년을 보냐면 보통 한 주석이 10년 정도 이제 연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연임을 하죠. 이번에 3년임을 했지만 네, 네. 한 번 연임을 하면서 요 10년간의 어떤 그 경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과거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하에서 요 10년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10년 사이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2003년부터 12년까지는 은행이라든지 네. 전력, 석탄, 철강, 자동차 쪽이 좋았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공장 엄청 돌리고 그렇죠. 막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니까 자동차 많이 팔리고 수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섹터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22년까지 보면은 TMT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이 좋았어요. 플랫폼 기업들 그런 쪽이 수혜를 많이 받죠. 근데 요 뒤에는 다 정책적인 어떤 보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계획경제국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2023년부터 그 10년은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너무 요거에 중요하겠네요. 대해서 예, 이제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24일 날 당대회가 딱 끝나고 10월 24일 날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됐을 때 블랙 먼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네네. 홍콩이랑 중국에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의 장 흐름을 보면 그 지수별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상해 종합 지수라든가 CSI 300은 뭐 지금은 최근에 또 며칠도 올라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좀 부진했었던 반면에 과창판 지수는 계속 올랐어요. 심천지수도. 심천지수나 과창판지수. 그 요게 왜 그랬냐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뭐 20차 당대회에서 다섯 개 관련된 중요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10년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중국에서 몇 년 있었으니까 한 3년 정도 살면서 항상 그 딱 좋은 종목과 그 종목 안에서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받는 기업을 투자를 하면 네. 뭐 그냥 100% 수익이 아니라 뭐 1000% 수익도 나잖아요. 그렇죠. 네. 잘 그러니까 가는 기업들은.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그러면 어쨌든 10년간 주목해야 될 섹터를 골라내는 것만큼 중요할 게 없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섹터가 중요합니까?
일단 좀 다섯 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먼저 아까 저희가 CBA, CSI 300 지수를 봤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끼는 것은 중국 투자하면은 아직까지 CSI 300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조금 많이 몰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TF라는 것이 저희가 찾지 않으면 기존에 알던 쪽으로 방향을 가기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듣고 나면 CSI 300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장이 오른다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를 고르려면 다른 ETF로 좀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블랙먼데이 이후로 지금 중국 그 본토에 외국인 비중이 2%까지 떨어졌어요. 보통은 한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전 세계적인 공모 펀드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뭐 이머징 마켓이든 무슨 섹터로 추정하는 게 중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는 다 얘기잖아요. 떨어지겠죠. 예. 자, 언더웨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뭔가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중국이 반등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그 비중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 자금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그렇겠네요. 중국에 제가 느꼈던 거는 예, 그 정도로 좀 추진을 할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예, 왜냐면 사실 중국이 정말 정말 스마트하게 참 매니징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이걸 당연히 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경제 서포트가 필요한 시기다. 네, 그런 그 사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뭐요? 정도 주목 세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산화. 요것들은 요 다섯 개는 다 언급이 된 거예요. 20차 당대회에서. 국산화, 국산화, 그리고 첨단 제조, 첨단 제조, 헬스케어, 헬스케어, 신에너지, 방산. 신에너지. 예, 네, 사실 신에너지는 저희가 과거부터 뭐 계속 이거는 얘기하고 예,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이네요, 다. 있었던. 네. 요 다섯 개 섹터가 요번에 아마 향후 중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산화나 첨단 제조 요쪽은 좀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취약 부분, 반도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ASML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회사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안 따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자립, 요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는 당연히 이제 수요가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뭐 제조업 스마트화라든지 뭐 차세대 정보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의 반등이 리오프닝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저희가 양회 이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의료기기라든지 우리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계속 들어가서, 사실 헬스케어 섹터나 IT 섹터 같은 경우에 특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책이라든지 수혜가 지금 정책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개가 좀 많이 움직였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포인트가. 우리가 미국을 들여다보거나 중국을 들여다보거나 글로벌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좀 대세 하락장이다, 아니면 뭐 엄청나게 힘든 장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셋에서 이 깔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온쇼어링이라든지 국산화라든지 자체 국가로 막 되돌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막 서로 같이 무역을 하는 거에서 이제는 자기 위주로 자기 원하는 것만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다들 걱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사실 중국 자체 내에서 자기네의 자급자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 업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의 생산성이 떨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업종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우선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이 딱 경험했던 거예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이 IT 업종의 생산성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확 튀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럼 중국도 지금 IT 섹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될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IT 섹터가 지난주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IT 섹터는 기존에 이제 수혜를 받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국산화 테마랑 딱 맞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동수서산이라고 이제 요거는 얘기가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좀 테마화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뭐 중국 보면은 과거에 이제 남쪽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북쪽에다 댄다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의 개념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동수서산도 결국에는 이제 동쪽 연안 지역에서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거는 뭐 이제 이론적인 건 계산해서 서쪽에 산다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요런 이제 뭐 많은 이제 전기라든지 요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요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서쪽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중서부에다가. 그리고 동쪽에는 기존에 지금 뭐 연산이라든지 AI 쪽은 다 있지만 결국 데이터는 다 서쪽으로 갖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랑 연결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고용 시장의 안정이 필요해요. 중국도 사실은. 지금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 보면 16세에서 24세 젊은 층의 실업률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필요해서 과거에 저희가 한 번도 소개해드렸지만 뭐 자동차 섹터 보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용시장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 인구 구조를 보면 65% 정도의 인구가 중서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들 다 같이 이제 잘 사는 뭐 공동부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는 동쪽과의 편차를 좀 줄이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농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요번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지면서 그쪽하고 이제 소득 불균형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으로 중국은 처음에 개방을 할때 점선면 정책을 펼쳤잖아요. 동쪽에 이제 점으로 찍어가지고 수출 항구를 열고 선으로 이어서 면으로 밀겠다는 건데 지금은 어떤 그 면으로 미는 어떤 그런 이제 측면에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거랑 동수서산이랑 연결이 돼서 요번에 20차 당대회랑 연결되는 면으로 보면 국산화. 요거 이제 반도체 수입 제한 요거랑 걸려서 국산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에너지 엄청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냉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동쪽 지역은 전기세가 비싸요. 그리고 중서부로 가면은 전기세가 싸면서 또 �고개 있냐면 신재생 네, 진짜 고개 또 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패널 엄청나게 막 사막에 깔았던데. 예, 네, 윈윈이에요. 왜냐면 그쪽에다가 불을 좀 분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래서 저 전기값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요거랑 딱 맞물려서 동수서산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볼수 이거 있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전력이 모자라잖아요. 중국 갑자기 공장 문 닫아. 일주일 동안 못 돌려.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쪽에다 만들면 그럴 일은 없잖아. 그렇죠. 거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어서 동수서산이 작년부터, 아,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테마화되고 있고 이번에 맞물렸습니다. 이게 그 IT 섹터의 어떤 이슈들을 좀 보시면 이제 그 미국의 제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계속 그래서 후속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최근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산화로 해라고 하지만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으면 바꿀 안 되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회사들에서 지금 이제 그 어떤 보조금 혜택이라는 이런 걸 받아서 꾸준히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핵심 병원들, 중요한 병원들에서 소프트웨어를 그 핵심 소프트웨어 있죠. 병원 내에서 쓰는 어떤 그 가장 이제 그 병원 그 핵심 내용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빼고는 다른 소프트웨어는 다 국산화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분야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핀테크 관련 쪽에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IT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산화로 대체하자. 요거 이제 한국에서도 뭐왜 이거 독점하냐 막 과거에 이슈가 됐었던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도 그런 시도를 했죠. 한글 썼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군대에서는 한글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쫙 퍼지지는 못했어요. 반강제적으로 이제 정부기관에 쓰는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까지도 내리고 밑에 기업들로 내려가지고 요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또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WPS라고 요게 킹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킹소프트 회사 주가가 많이 갔다. 예, 근데 요거는 과학 창업판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최근에 구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차이나 내셔널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개발하는 OS, 그 킬린이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소도시 지방정부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금융 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과거에 기업 탐방 갔을 때 이제 허드슨이라고 요 회사 생생테크 네. 기업 갔었는데 거기에서 MTS나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것도 지금 국산화돼서 그 회사들이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국산화 수요가 몰리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면 이거 정말 네 신경이 쓰이는데요. 저희.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멀리 보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만 봐도 네. 이거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죠. 체감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IT는 그렇다 치고 우리 네. 이제 바로 또 헬스케어. 지난 2주 전에도 헬스케어 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헬스케어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워낙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참 의료시설이나 참 힘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섹터의 성장 가능성은 진짜 어마무지하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이쪽도 국산화만 되는 거면 아 그거 근데 이제 국산화 여기는 국산화의 테마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지금까지 오히려 수출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막혀 있던 기업들이 네. 그게 조금 풀려가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것들하고 좀 이제 네. 연관이 되죠. 네.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지금 10년 내로 봤을 때 최장기간 약세장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작용을 네.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반등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강세 사이클의 진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 공모 펀드의 보유 비중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역사적 저점으로. 네. 9월 27일 이거는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중앙재정 우대금리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료기기 이제 그 교체라든지 이런 거 하면 0.7% 정도로 이제 우대를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바꿀 수 있다. 요거는 이제 9월 27일 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10월 7일 날 또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었어요. 과거에 이제 그 혁신약이라든지 CDMO, CRO 업체들이 미국에서 UVL 명단 이제 그 이거 unverified list죠. 그쪽 리스트에 넣으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작용을 해서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았었는데 요게 10월 7일 날 면제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VL 리스트에서 면제가 되면은 요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져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그 마인드레이라고 글로벌급의 이제 의료기기 생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천억 원이 넘는 이제 그 의료설비 대출을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9월 말에 진행됐던 그 의료기기 교체 이슈가 실질적으로 산업에 지금 잘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이 좀 가시화돼서 지금 그 2천억 위안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10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혁신약에 대해서는 GPO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약을 대량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입찰, 최저가 입찰을 받는데 혁신약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글로벌급으로 경쟁을 해봐라. 이런 밀어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GPO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헬스케어 섹터 ETF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헬스케어가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선택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ETF 커넥트로 상장된 본토 ETF. 요게 이제 512170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데 요 ETF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준비된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 이제 요 ETF가 조금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판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투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이 요 ETF에 10% 비중 들어가 있으니까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업종. 사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종이죠. 네, 좀뭐 중국의 신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좀 부진했었었죠,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신에너지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뭐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중국이 이제 가장 강하게 신에너지 섹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도 밀어야 되고 미국도 밀어야 되고 이런 좀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섹터 자체가 좀 굉장히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신에너지 섹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디가 좋은지 다 아실 거예요. 전기차, 뭐 소재, 풍력, 뭐 이제 그 태양광 다 이런 거 아시니까 그걸 제가 굳이 따로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소재 쪽에서 CATL 요게 이제 가장 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신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신에너지 섹터 지금 신에너지 자동차 요쪽에서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섹터를 짓누르고 있는 그게 경쟁이 심해지고 이제 이거 판매량 지금 좀 줄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또 수치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폭등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확 다시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구매세 면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연장이 됐고,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또 이것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즉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생산량 판매량을 보면 생산량은 중국 내에서 471.6만 대, 120%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요. 판매량은 456.7만 대. 이것도 1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전년 동기랑 계속, 전전년이랑 비교를 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에도 계속 커질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산업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2026년까지 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26년, 3년 남았죠. 요게 한 시장 점유율 50%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브리드라는 거 빼고 순으로. 그리고 요게 2035년도 가면은 60%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요 관련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그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CATL, BYD 요쪽에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뭐50% 넘어버리니까 사실 중국 쪽이 좀 과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기 자동차 섹터 뭐 최근에 이제 갑자기 좀더 올라오기도 했는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ETF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중국 그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 515030이라고 요거 좀 소개시켜 드리면,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요515030 코드로 상장되어 있고, 아무래도 예, CATL 같은 경우에 10% 이상 들어가 있고 BYD가 10%, 그래서 두개2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BYD를 며칠 전에 또 팔았어요. 근데 주가는 크게 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BYD라는 말씀드리면 그거에 꼭 네, 상관하시는 예민하시죠, 있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 기업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뭐 신의 섹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또 태양광 섹터. 그렇겠죠. 태양광은 뭐 보수적으로 보나 이제 그 어떤 긍정적으로 보나, 중국은 이제 그 태양광 캐파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막이 많으니까 거기다 깔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못 쓰는 땅인데. 효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태양광 섹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그리고 뭐 ESS 모두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고, 관련 산업 자체가 모두 다 지금 좀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도 515790이라는 종목 코드로 중국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통웨이 같은 경우 10% 들어 있고요. 뭐 윤기 실리콘도 10% 해서 웬만큼 우리가 아는 이제 태양광 기업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ETF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업종, 그러니까 우리 신에너지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둘다 지금 목숨 걸었어요. 예, 여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패권 이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투자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사실 어느 종목을 고르냐가 중요한 거지,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산 섹터. 이게 참 저도 이게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방산인데, 아무튼 무슨 전쟁을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쪽을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결국 이 패권 싸움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되어버렸죠. 그이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잘안 잡히거든요. 뭐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 방산 섹터 하면 한국도 뭐 다들 많이 아실 거고 미국은 뭐 록히드 마틴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올해 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지면서 록히드 마틴 관련된 어떤 그 방산주들이 많이 주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다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 그러니까 최근에 긴장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다라고는 좀 표명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요번에 20차 당대회에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주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빠지지 않는 테마긴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어떤 그 추세를 봤을 때 정말 이쪽에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뭐몇 가지 저희의 탑픽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요거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시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도 그렇고 뭐 항공기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죠. 록히드 마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동맹국이니까 많이 보잖아요. 요번에도 F-35 몇십 대 그렇죠. 뜨고 이런 것들 보는데 중국 비행기는 볼 기회도 없고.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돈 주면 안 되죠, 사실. 솔직히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정부 돈 내요? 내꼭 아니, 지금 대만 뭐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암튼 예. 그래서 이제 고 방산 섹터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냥 섹터 자체가 낫겠다. 그래서 이제 512660이라고 이제 그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무슨 뜻인지는 섹터 알겠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 탑픽 종목 같은 저희 탑픽 종목이 여기에 한1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방산 섹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항공 쪽 기업의 이제 비중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이 시총도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섹터 안에 비중이 좀 크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항상 제가 이사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는 저는 좀 투자하기 싫네요. 왜냐하면 이거 좀 중국 방산회사들 좋아져봤자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아무튼 조금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우리가 중국 투자를 아예 안할 수는 없고, 그죠? 중국에 있어서 그 섹터별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종목 선별도 참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항상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제 ETF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좀 중국 투자를 조금 더 스마트하고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CSI 300이나 이런 보통 그 익숙하신 거에 접근 많이 하실 텐데 요번에 제가 앞에서 20차 당대회 수혜 섹터를 말씀드렸을 때 느낌이 오셨겠지만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 창업판의 대표 지수인 스타 50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투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과학 창업판이 결국엔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좀 봐야겠는데, 이게 2019년도에 25개 시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473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2.4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꽤 많이 컸어요. 빠른 시간 크네요. 내에. 근데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이 이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 창업판 전에 과창판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빨리 성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 20차 당대회가 결국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이 앞으로의 10년이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든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 본인이 생각이 많이 투영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쪽이 많이 많은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있을 거고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26개 회사가 등록 중이에요. 그래서 더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지금 473개인데 800몇개 기업들이 더 심사 중에 있다. 이게 투자 가능해요, 이게? 요거는 저희가 직접 말고 ETF로 투자해야 그게 된다고요? 돼요. 돼요. 오, 그래요? 네,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도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등록 기반으로 IPO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IPO는 뭐 이제 뭐그 심사하고 통과해가지고 하는 그 상장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긴데 긴죠. 등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요건 중국 최초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처럼. 예, 혁신 기업 위주로만 상장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레노버 아시잖아요. 레노버라든지 길리 자동차 상장 넣었다가 그 퇴짜 맞았어요. 혁신 기업이 아니라고. 아, 정말? 예, 그래서 정말 혁신 기업들만 이제 상장하는 그런 지수라고 볼수 있고요. 과학 창업하는 그 스타 50 지수에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IT 요게 각각 13개, 9개, 7개, 5개 있습니다. 60% 비중을 차지해요. 네. 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개가 정확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에너지는 없어요? 신에너지도 있는데 요것만 제가 이제 좀 구분을 더 세세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60% 정도가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창업판이 20차 당대회 이후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요 규모가 8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FTSE A50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네, 네. 요 지수가 지금 현재 7,080억 달러니까 요 정도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A50은 다 은행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큰 거였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은행이 그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컸으니까 그럼요. 그 지수가 컸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섹터가 이제 커져간다는 그런 걸 좀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비중별로 좀 보면요. 이제 신 IT, 그러니까 그 뉴 제너레이션 IT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신흥 IT 쪽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4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신소재 뭐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쪽도 당연히 이제 26% 정도로 높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미드캡과 그 사이즈로 보면 미드캡 비중이 가장 높아요. 미드캡 비중이 55% 정도가 되니까 중소형주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타 50 지수가 그럼 아까 473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50개가 얼마나 뭐 대표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서 그 오른쪽에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요. 이 50개 종목이 38% 차지를 하고요. 매출로 하면 46%. 예, 그리고 순이익으로 하면 42%.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5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잖아요. 이 50개 종목이 거의 이제 그 과학 창업판을 많이 대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이 지수를 그냥 투자를 하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IT가 60.1%, 산업이 14.6%, 헬스케어가 11.3%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IT가 제일 크다라는 걸 저희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뭐 이제 구성된 종목 중에 대표 종목들을 좀 보면 저희 눈에 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SMIC 반도체 요번에 네. 이슈가 됐기도 했었고 수혜를 제일 많이 봤죠. 그리고 뭐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수고 뭐 그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안면 인식하는 회사 있어요. 제가 과거에 여기 갔었거든요. 딱 들어가면은 그 쇼룸에 그 문 밖에 공장 밖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의 특징을 5개씩 잡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막 나이 예측하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회사인데 이런 것도 그리고 용료치처라고 그러니까 그 자동 오토라고 요것도 이제 그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인데 요것도 이제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새 좀 핫한 기업들 많이 이제 그 편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지수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클라우드나 AI, 5G 이쪽 비중은 거의 50%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CSI 300이나 이런 거 보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CSI 300이나 기존 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뉴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는 섹터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제가 이제 5개 정도 찾아봤습니다. 다 네. 뒤져봤는데 네. 한국에 3개 있어요. 예, 한국에 타이거의 그 미래에셋에서 만든 네. 타이거 차이나 네. 과창판 스타 50이 과창판 있고요.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자산에서 나온 코덱스. 네. 그리고 이제 한투운용에서 나온 에이스 중국 과창판. 이렇게 3개의 ETF가 3개 한국에 네. 있고요. 홍콩에는 프리미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그렇죠. 만든 예, 프리미아 차이나 스타 50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크레인쉐어스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개 정도를 추려봤거든요. 여기에서 이 표에서 보시면 한국 시장에 상장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투자에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좋게는 이제 그 퇴직금, 퇴직 계좌에서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이기 때문에 추종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라든지 위안화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홍콩 증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레인쉐어스 미국도 괜찮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좀 괴리율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오늘 반영된 게 저녁에 안 된다든지 중간에 이슈가 터져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ETF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거래대금.
실질적으로 ETF를 거래해 보신 분들은 다 요거에 대해서 공감하실 텐데, 90일 평균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차이나 그 타이거 차이나 가창판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가 한 1억 원, 그리고 이제 에이스가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3억 원, 그리고 이제 크레인시어스가 3억 원 정도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뭐각 그럼 한국 게 자산운용사에서 제일 거래가 많이 돼요? 타이거 차이나 가창판이 생각보다 꽤 많이 되더라고요. 프리미어보다 더 많이 예. 거래되나요? 그래서 요거 되게 특이한 점이었었죠. 근데 그러네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중요하죠. 매매하실 때 이제 호가가 조금 많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비교를 해봤을 때 12억 원이라고 해도 90일 평균이기 때문에 뭐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든 차이나 가창판 ETF에 접근할 때는 아쉽게도 거래량이나 호가가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는 게 필수예요. 하지만 지금 과창판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요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오늘은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는 합성으로, 그리고 이제 홍콩 거는 실물로 해가지고 실물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홍콩에는 과학창업 ETF가 3151, 요게 프리미엄 파트너스의 ETF고요. 옆에 보면은 83151이 떠써 있어요. 왜 뭔가 이렇게 하실 텐데, 3151은 홍콩 달러로, 83151은 위안화 위안화 달러로 달러.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위안화 달러. 예,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 조금 올라온 거를 알수 있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58%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은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SMIC, 뭐 그리고 이제 트리나 솔라라든지 뭐 킹소프트 저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킹소프트 뭐그뭐 파일런 테크놀로지, 그다음 진코솔라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한국 원화로 투자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거 ETF가 414780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차트를 보시면 흐름은 비슷하고요. 수수료가 0.09%로 합성이기 때문에 이제 현저히 낮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ETF 정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테마가 잡힌 어떤 20차 당대회 이후에 어떤 테마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H지수 관련된 투자 그만하시고, 네. ELS 상품들 막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 성장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쪽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 정말 유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서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